오스템 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하나은행은 해당 종목이 편입된 펀드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어제 삼성 코스닥 151.5배 레버리지 증권 주식 파생형 C펀드를 비롯해서 투자 자산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단 1주라도 담긴 77개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는 각 펀드의 오스템 임플란트 편입 비중과 함께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해당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는 메시지가 포함됐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